임하셔서 임내 찬양인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드림아이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내가 들으니 사랑하
크신 사랑 안에서 저를 보게 하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한낮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기게 해주세요. 매일 성경책을 읽는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이 몸에 배어 숨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졸지 않고 잘 들어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예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위에 보면은 파란색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2절은 다 함께 읽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높으심이 그러나 우리의 낮음이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성도의 삶이 다시금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데 예전에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여기 교회 이렇게 오면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불렀던 찬송가도 있어요. 버스킹 한다면서 불렀던 찬송가인데 그 전에 창문 좀 닫을까요? 우리 너무 더운데. 네, 옆 사람들 친구들, 예, 네, 고마워요. 그 찬양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나요? 많이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불렀나요? 목사님도 그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찬양에 있어서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빠져 있는 내용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찬양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공간이라는 착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우리 교회는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오세요 라고 선전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착각, 특히나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요. 만일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크게 부르든 크게 부르지 않든 기도를 손들고 하든 하지 않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여기 있나요? 점차 그 찬양이 확산되면서부터 교회는 전도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신기하죠? 전도에서 데려온 사람에게 부른 찬양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 왜 여기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저 밖에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교회는 사랑만 주는 곳이잖아요. 저를 왜 혼내세요? 왜 예배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하세요? 왜 기도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성경 말씀 피라고 하세요? 왜 뒤에서 예배 드릴 때 자는데 뭐라 하세요? 라고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화가 나는 우리 친구들이나 쟤 왜 저렇게 예배 드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부모님의 곁에 있는 아이들은 내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나 또한 복을 받고 나 또한 즐겁게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주일날 학원에서. 어디서? 주일날 영화관에서. 어디서? 주일날 노래방에서. 어디서? 주일날 PC방에서. 왜요? 예배는 저 사람이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라는 분들. 헌신은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 계시죠? 교회에 대한 착각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만 주시고 친절하시기만 한 분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대다수가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부모님들의 대다수가 우리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왜 할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굳이 내 아이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아이들과 부모님과 내 일가 친척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 가길 바랄까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면 그거 알아서 흘러갈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애가 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50년만 지나고 60년만 지나면 이 땅에서 사라져서 저 천국 갈 텐데 내가 없는 이 땅에서 얘네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얘네들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외치는 그 아우성이 왜 나오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말들대로 몇몇 사람들의 말들대로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PC방 가도 내가 어디 가도 내 이름으로 헌금을 내도 내가 내지 않았어도 내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헌금을 냈어도 나는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수련회라도 가길 원하고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이미 그분들의 말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나요? 그분들의 신앙은 그분들 거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것이라는 그 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의 논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행복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면 뭐하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 불편한 소식을 뭐하러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직업이랍시고 나와서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불편하게 알아서 행복하고 잘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설교 끝나고 가면 되죠. 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이들,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는 이들, 어려움을 주는 이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에 가려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다시금 얘기하지만 없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매주마다 성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것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길 원하신다. 라는 이야기는 거짓부렁에 불과합니다. 네.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만일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찢어버린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만일
우리 친구들처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7장 3절부터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 예 맞아요, 천둥이에요. 천둥을 통해 어질어질하게 만들고 그들이 이길 수 없게끔 만드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는 표현을 사무엘이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은혜예요. 여기까지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님 믿는 티를 내기 위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을 하느라 고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귀에 들린 대로 응하여 주신다라는 은혜예요. 그럴 때 그 성도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를 하게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쓸데없는 짓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 기간에 학원이 아니라 독서실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닌 이유는 바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여러분들을 큰 어려움 속에서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건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쓸데없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곳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우리 중등부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낭비 같고 쓸데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의 하루를 보낼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 없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돌발 상황이 있어도 그분에게는 돌발 상황과 낭비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현실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할 거리를 찾아내십시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분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싸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한 주간 그 고백이 이 주일 끝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종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만 보내도, 또 세상에 보내기만 해도 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중등부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입술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이번 주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현실이신 주님께서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영향을 끼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들이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돈을 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아이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도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중등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견인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나의 삶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중등부 교사들, 중등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